오늘은 신차 출고하신 고객님들과 같이 이제 첫 투어를 가기로 한 날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네요. 첫 투어다 보니까 목적지는 가볍게 이제 두바퀴의 성지 양평 만남의 광장 휴게소로 정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제 세나 블루투스 세팅도 한번 도와드리고 연결이 다 되고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챙겨야 돼요. 헬멧 쓸 때 마스크를 쓰기가 어려운 헬멧들이 좀 있어서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국에 마스크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장갑도 이제 야무지게 끼고 출발 준비를 하는데 제가 타는 모델은 저번에 이제 시승기 한번 올려드렸던 로드글라이드 리미티드 블랙 마감으로 된 모델입니다. 21년식 오디오가 달린 투어링 모델들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돼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기판 가운데 있는 모니터로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를 이제 컨트롤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핸드폰을 뭐 따로 만질 필요가 없으니까 뭐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진짜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이제 뒤에 자전거 먼저 보내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날 출발한 날이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주말에 이제 양평에 가는 길은 좀 막히긴 해요. 근데 이제 막히는 트래픽 시간대만 좀 피하시면은 힘들지 않게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좀 좁은 곳에서 이제 유턴을 하는 구간이라서 초보자들한테 조금 불안한 부분일 수 있어서 천천히 가면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또 연습 때 잘 하셔가지고 나오시는 거 보면은 스무스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초보자분들한테 이제 첫 투어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길은 이제 CF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아치형으로 된 저 기둥들이 굉장히 좀 뷰가 괜찮아요. 카메라에는 이제 밖이 좀 밝아서 표현은 안 되는데 여기를 좀 달릴 때마다 뭔가 좀 놀러 가는 느낌?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에는 굉장히 좀 기분을 설레게 하는 그런 길이에요. 쭉쭉 달리면서 지루한 시내길은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쭉 달리다가 이제 처음에 또 당황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용마 터널, 지금 보이는 이 터널인데 여기가 이제 톨게이트가 있다 보니까 처음 투어 나가시는 분들은 이게 잘못 들어왔나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바이크 통행이 가능한 도로고요. 이제 뭐 따로 결제하시는 거 없이 그냥 톨게이트를 지나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양만장 가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는 길로 이제 신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첫 투어를 함께 하실 이번에 또 펫보이를 출고하신 고객님과 이제 만나는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렇게 미리 나오셔서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셨습니다. 저희 뭐 사진 한 장 찍어주신다고 지금 구도를 살짝 잡아보고 있는데 일단 가지런하게 바이크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또 남는 거는 사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생애 첫 투어 사진 남기시면은 나중에 추억하기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방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맑아서 그런지 차들이 조금 일찍부터 막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가다 서다 하는 것도 처음 투어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연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오시는 모습들이 그래도 연습을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났습니다. 이렇게 쭉쭉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미러로 이제 뒤를 확인하니까 잘 몰랐는데 갑자기 뒤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자세히 봤더니 이제 경찰차가 하나가 껴서 오더라고요. 뭐 경찰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앞쪽에 뭐 일이 있어서 이제 급하게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이렌을 안 울리고 오셔가지고 긴장은 안 했는데 그래도 괜히 옆에 있으면은 신경 쓰이는 거 아시죠? 그래도 고객분들 첫 투어라고 에스코트 해주는 셈 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막히는 길을 피해서 이제 옆에 이제 옛길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도로로 빠졌습니다. 이 구도로 쪽은 도로도 좀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이제 강변을 끼고 돌아서 이제 바이크 타고 가실 때는 이쪽 길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오늘 첫 투어 나오신 두 분 다 이 근처 사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이 길 쪽에 이제 추억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여기 어렸을 때 왔던 뭐 그런 얘기들 이제 나누면서 이제 이 길을 또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이제 투어를 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다고 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그리고 용기만 내신다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투어가 계속되면서
조금 이제 타시는데도 여유가 좀 생기고 할리데이비슨에도 적응이 되셔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긴장을 덜 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나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주변 풍경도 좀 보면서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날이 주말이기도 하고 날씨가 굉장히 좀 맑은 날이었어가지고 주변에 바이크들이 엄청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 금방 양만장에 도착하게 됐고요. 양만장 안에도 정말 바이크가 많았습니다. 이륜차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유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투어 나오신 고객분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적지는 이쪽이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기념 촬영 및 뭐 아이스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지게 됐고요. 저희 기념 촬영한 모습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입문은 한남점.